바퀴 여친 코즈의 아버지가 등장하는 외전 유원지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야나기. 유지로에게 처맞은 독수 야나기 6호는 감옥에 다시 들어가 있는데요.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로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합니다. 교도관원들은 가끔 누나를 굴려 바라볼 때는 소름이 끼친다고 하며 과거와는 다르게 특수 플라스틱 재질로 감옥을 제작하였다 하는데요. 교도관들은 유지로에게 처맞기 전에도 감옥에 갇혀있던 야나기 6호가 어떻게 잡혀오게 되었는지 얘기합니다. 당시 야나기 6호를 잡아 데려온 건 10대의 젊은 남자였다며 얘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고 하네요. 2. 주메이. 한밤중 빨간 마스크를 연상시키는 남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남자의 이름은 쿠가 주메이였습니다. 머리도 날숨도 속옷도 목소리마저 검어게 돼 있지 않을까라 나오며 주메이를 거대한 새 남자가 반기는데요. 새 남자는 사장은 널 죽이지 말라 했지만 우린 죽여버리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주메이는 사장 고블린 카스가가 시킨 거냐 묻는데요. 새 남자가 거칠게 다루지는 않겠다 하자 주메이는 반대로 너희 셋을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만들어달라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메이는 3명의 남자 프로레슬러 이름을 말하며 사이좋게 덤벼보라 말하는데요. 극동 번견 3인조는 우리의 댄스를 보여준다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3. 헤이헤이. 새 레슬러는 미쳐버린 건지 박수를 치며 헤이헤이 거리는데요. 무슨 일인지 주메이를 공격하지 않고 서로 머리통을 뽀개지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주메이에게 차 문짝을 던지나 주메이는 발로 문짝을 팽이처럼 돌려버리는데요. 이후 싸움이 시작되나 발에 못이 박히고 콧구멍 메치기를 당하는 등 레슬러들은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개월 동안 링에 못 올라가게 해준다며 주메이는 두 레슬러 다리를 로우킥으로 박살을 내버리는데요. 두 명은 쓰러졌으나 헤이헤이 춤에서 머리를 맞던 남자 이토만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명을 듣는 변태라는 걸 인정하며 주메이에게 덤벼오네요. 4. 변태. 다리를 붙잡고 싸우기 시작하는 이토는 주메이에게 맺혀지는데요. 주메이는 트라이앵글 초크를 걸어버리며 이토의 경동맥을 졸라버립니다. 이토는 지면에 주메이를 맺히면 자신의 승리라 생각하지만 잠깐의 망설임을 보이는데요. 쓰러져 있던 자신의 동료가 지면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던 중 이미 의식이 끊어지며 주메이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차량 위에서 한 남자가 내려오며 덕분에 많이 배웠다 말하는데요. 담내로 멀리서 달려오는 봉고차를 자신이 맞는다 말하며 봉고차를 박살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메이는 살기를 뿜으며 누구냐 묻자 이 남자는 자신은 카츠라기 무몬이라고 소개하네요. 5. 신인.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라며 주메이는 여자냐 묻는데요. 남자라 말하자마자 공격을 시전합니다. 무슨 용무냐 묻는 사이 뒤에서는 봉고차 문짝이 날아오는데요. 무몬은 주메이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발로 문짝을 팽이처럼 돌려버리며 방어를 해냅니다. 그리고 봉고차에서는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남자는 레슬러들의 동료인 마치다 하야토였으며 주메이보다 먼저 무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무몬은 주메이에게 은혜를 입었다며 이놈을 쓰러뜨려 은혜를 갚겠다 말합니다. 마치다는 10초만 기다리라며 싸울 준비를 하네요. 6. 덤벼. 공격 거리에 마치다는 들어가나 무몬은 덤비지 않고 오히려 무몬이 왜 안 덤비냐 묻는데요. 마치다는 얼라를 상대로 진심으로 싸우기 좀 그렇다 말합니다. 아저씨 어른스럽지 않다는 무몬의 말에 마치다는 빠기쳐 무몬을 맺히려 하는데요. 하지만 무몬의 옷들만 뜯겨나가며 마치다는 무몬의 몸이 보살상 같은 매끈한 몸이라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옷값을 변상하라는 무몬의 말에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이걸로 퉁치자 하며 자신의 몸의 흉터는 사장한테서 뜯긴 흔적이라고 간지 폭발하느냐 묻는데요. 그리고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7. 뱀. 힘겨루를 하나 무몬은 허리가 꺾일 상황에 놓이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그 이상 마치다는 누르지 못하며 움직일 수 없다 말합니다. 무몬의 상체는 뱀과 같은 근육이 보이며 마치다는 이건 마치 16세 소녀의 그것과 같으며 바위보단 부드럽지만 천연 고무보다는 단단한 최상급의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개쌉 소리를 그럴듯하게 말한 마치다는 박치기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쇼타임이라 말하나 무몬은 저먼스 플렉스를 맨땅에 꼽아버립니다. 8. 생중계. 무몬과 마치다의 싸움을 한산에는 집에서 구경하고 있는데요. 부하에게 재미있는 녀석을 찾았다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다는 일어나 차문짝으로 무몬을 가격하나 무몬은 손가락만으로 가볍게 막아버리는데요. 무슨 트릭이냐 마치다가 묻자 당연한 얘기를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땅에 맺혀질 뻔한 상황에서도 손가락으로 방어하며 마치다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다는 안 되겠는지 내가 졌다며 사과의 악수를 건네는데요. 무몬은 사과를 씹고 일단 좁혀버립니다. 빠기친 마치다는 마운트에 다 무몬의 목을 조르나 무몬은 필살 기술을 시전하네요. 9. 사타구니. 무몬은 목이 졸리자 순간적으로 고환을 노리는데요. 빠른 손놀림에 마치다는 따항이라 소리치며 그곳을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양쪽 관자놀이를 잡아버리는데요. 즐거웠다며 머리를 누르자 뇌들이 흔들리며 마치다는 기절을 해버리고 맙니다. 주메이는 어떻게 너가 그 기술을 쓰는 거냐고 무몬에게 묻는데요. 무몬은 그걸 알려주면 유원지에 대해 알려줄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TV로 싸움 구경을 하던 남자는 더 흥미로워졌다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 과거. 무몬과 주메이와 만남 10년 전 서커스장에서는 사자에게 사람들이 뜯어먹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소년이 사자를 달래며 놀아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모두 떠나가고 서커스 단장에게 한 사내가 다가오는데 카라테 전설 오로치 도포가 등장하며 단장에게 얼굴이 왜 그러냐 묻습니다. 서커스 단장은 이런 사고가 꼭 일어난다며 도포는 대단한 아이를 보러 오라 해서 왔다 말하는데요. 남들보다 뛰어난 운동신경과 맹수도 길들이는 신비한 힘의 도포는 미쳐서 떨릴 지경이라 합니다. 11. 미쳤어. 미치겠다며 떨고 있는 도포에게 서커스 단장은 카츠미를 입양하지 않겠냐 묻는데요. 왜 얘기가 그리 되냐며 도포가 놀란 아이는 이미 부모와 살 수 없는 상황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카츠미는 세계로 나아갈 아이라 말하는데요. 얘기를 들은 도포는 자식이 없는 자신이 카츠미를 입양하겠다 합니다. 다행이라며 술을 먹는 서커스 단장에게 갑자기 도포는 카라테를 시전하는데요. 먹던 술병을 잘라버리며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냐고 다 털어놓으라 합니다. 서커스 단장은 사실 진짜 소개해주고 싶었던 아이는 카츠미의 형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카츠미의 형은 카츠미보다 뛰어난 천재라며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말합니다. 도포는 카라테 문화생들을 통해 무먼을 찾아주겠다 하네요. 12. 무먼. 카츠미의 형 이름은 카츠라기 무먼이었는데요. 무먼은 서커스 단원에서 사라진 뒤 무단취식을 하며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길가의 라멘 가게에서 라멘을 먹고 사라지는데요. 엄청난 사이즈의 라면 가게 사장은 정말 빠르다 말하고 이후 무먼을 찾아온 야쿠자들에게 무먼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먼을 찾는 야쿠자들은 사회 공부를 시켜줄 거라 말하며 떠나갑니다. 13. 만남. 사회 공부를 시켜준다던 야쿠자들과 무먼이 놀이터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네가 실컷 저질러준 가게들은 자신들 조직의 각이라며 쓴맛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무먼이 실실쪼개자 야쿠자는 킥으로 무먼의 모자를 벗겨버리는데요. 여자와 같은 외모의 야쿠자들은 고등학생으로 생각했지만 이건 초등학생이 아니냐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허접병신이라는 무먼의 말에 빠기쳐버리는데요. 킥을 차 무먼을 날려버리지만 무먼은 나무에 매달려 야쿠자들을 약을 올려버립니다. 무먼은 야쿠자들을 가볍게 상대해주고 있을 때 뒤에서 한 사내가 등장을 하네요. 14. 라멘. 어린애를 상대로 뭐라는 거냐며 나타난 남자는 라멘 가게 사장이었는데요. 엄청난 근육을 보여주며 무먼은 라멘 가게 사장을 보며 거대한 산과 같다고 느낍니다. 야쿠자들에게 자신은 꽃구경을 왔다며 꽃구경에 방해되니 얼른 돌아가달라고 하는데요. 야쿠자들이 이놈은 무단취식을 해서 손을 봐줘야 된다 하자 어린애가 훔친 게 다 먹을 거 아니냐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야쿠자 대장은 또 한 번 빠기치며 이놈들을 모두 죽여버리라 하는데요. 칼을 들어 라멘 가게 사장 심장을 찔러버리나 라멘 가게 사장은 앞으로 5cm가 남았다며 좀 더 힘을 줘보라고 합니다. 야쿠자 대장도 라면 가게 사장에게 덤벼드나 상대가 되지 못하네요. 15. 꽃구경. 야쿠자들이 돌아가며 라멘 가게 사장은 무먼에게 같이 꽃구경이나 하자 말하는데요. 벚꽃은 피지도 않았다고 무먼이 말하자 라멘 가게 사장은 나무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자 나무에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무슨 상황인지 갈 때까지 가버린 장면에 무먼은 굉장하다 말하고 라멘 가게 아저씨는 이름을 묻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만나게 된 두 사람은 꽃구경을 하며 무먼의 9살 시절이 지나갑니다. 16. 격투오타쿠. 드디어 등장한 도쿠가와는 라멘집에 등장하였는데요. 라멘 가게 사장의 이름은 타이잔이었으며 지하 격투장의 선수였습니다. 타이잔과 도쿠가와가 얘기를 나누는 사이 무먼이 나타나 라멘을 주문하는데요. 네가 타이잔의 제자냐며 자신이 라멘을 한 통 낸다고 도쿠가와는 얘기합니다. 도쿠가와와 무먼이 얘기를 하며 무먼은 타이잔에게 강해지는 법을 알려달라 하는데요. 왜 강해지고 싶은 거냐 묻자 무먼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라 말합니다. 도쿠가와는 이 녀석의 지원은 자신이 한다며 타이잔에게 잘 단련시키라 하는데요. 확실히 단련하고 강해지면 도쿠가와는 자신을 꼭 즐겁게 해줘야 한다며 썩소를 날려버립니다. 타이잔은 변태라 얘기하네요. 17. 2분. 바로 훈련에 들어간 타이잔은 무먼에게 넌 재능이 있으나 너의 재능을 먼저 뭉개버려준다 하는데요. 2분 동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공격해보라 합니다. 무먼은 망설이지 않고 불화를 차버리는데요. 하지만 타이잔은 딸랑이 숨기기라는 기술을 보이며 고환을 체내에 깊숙이 넣어버렸다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무먼은 치사하다며 2분 동안 엄청난 공격들을 퍼붓습니다. 멀쩡한 타이잔은 2분이 지나자 공격을 막으며 모션만으로 무먼에게 패배를 안겨주는데요. 무먼은 눈물을 흘리며 타이잔은 무먼에게 나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해줍니다. 18. 훈련. 2년 동안 타이잔과 수련을 하던 무먼에게 타이잔은 한 남자를 소개해주는데요. 이 남자는 스페셜 게스트라며 이름은 이소무라 로우라 말합니다. 로우는 자신의 꿈은 세계정복이라며 특기는 달걀 세우기라 하는데요. 무먼이 벙찐 표정을 짓자 타이잔은 로우씨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며 야구 방망이를 머리로 후려쳐버립니다. 하지만 로우는 뒤꿈치를 들고 충격을 쿠션처럼 흘려보냈다 하는데요. 무먼에게 이걸 반년 만에 마스터하라 타이잔이 말하며 인간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여주라 합니다. 그리고 로우가 혼자 밥을 먹는 곳을 무먼이 찾아가는데요. 자신은 타이잔 선생님을 넘어서고 싶다며 기술을 알려달라 합니다. 19. 바람. 로우는 이렇게 멋대로 배우는 건 무먼에게 바람피는 거와 같다며 너 내 기술을 너무 깔본 게 아니냐 하는데요. 너가 천재라면 자신의 기술을 훔쳐보라 하자 무먼은 바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우는 가볍게 피해내며 짱구 엄마와 같은 자세를 잡는데요. 이후 뇌에 충격을 줘 무모를 기절시켜버립니다. 이 공격은 무촌 뇌신이라며 물과 두부를 이용해 기술을 설명해주는데요. 일격의 실신이 가능한 이 기술은 타이잔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며 실전에서 싸움을 걸며 연습을 해보라 합니다. 그리고 무모는 바로 산책하며 시비를 털고 다니네요. 20. 동감. 늦은 밤 무모는 학교에 한 학생이 춤추는 걸 보고 있는데요. 운동장에서 중국 무용을 하는 학생에게 말을 걸며 중국인이냐 묻습니다. 일본인이라며 학생은 이 학교에 다닌다고 하는데요. 동갑내기인 두 학생은 서로 꽤 강한 것 같다며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냐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놀이 상대를 찾고 있었다며 긴장감이 도는 순간 학교에 검정 봉고차들이 몰려오는데요. 자신에게 손님이 왔다고 말하자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중국 마피아라고 말합니다. 두 초등학생은 여기 이 녀석들이 15명이니 누가 더 많이 때려눕히는지 시합을 하자고 하네요. 21. 준비 땅. 땅 시작과 함께 두 학생은 마피아들을 때려눕히는데요. 물과 같은 움직임과 결정타를 먹이며 서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패면서 천진난만하게 놀며 무모는 여기서 로우에게 배운 무촌 뇌신을 사용하는데요. 길을 다니며 실전에 써먹었을 땐 계속 실패를 하였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성공을 해버립니다. 무모는 6명을 쓰러뜨리며 중국 무술 아이는 9명을 쓰러뜨렸는데요. 서로 칭찬을 하며 즐거웠다고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 아이는 미즈치 코가네마루라고 하며 너와는 또 어디선가 만날 것 같다 하는데요. 코가네마루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유원지에 나중에 초대해준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2. 졸업. 타이자는 무모에게 어딘가 갈 곳이 생겼다 말하는데요. 그곳은 유원지라 하자 무모는 딸 코즈에와 가는 거냐 묻습니다. 무모는 코즈에와 같이 가는 것처럼 얘기하며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훈련 졸업 날짜를 정하며 벚꽃을 보며 좋은 인연에 대해 얘기를 해줍니다. 타이잔이 떠나고 졸업 날짜가 되자 무모는 벚꽃을 보던 벤치에서 타이잔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늦은 밤 타이잔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는 타이잔은 안색이 좋지가 않아 보이며 무모니 걱정하지만 타이잔은 바로 졸업식을 시작하자 하는데요. 무모는 다친 걸 치료하고 하자 하나 타이잔은 시간이 없다 말합니다. 타이잔은 자신은 두 가지의 일을 마치고 병원을 갈 것이라고 합니다. 23. 헉헉. 무모니 돌아가려 하자 전투 중에 등을 돌리지 말라며 타이잔은 뒤치기를 하는데요. 무모니 반격하나 펀치를 마구 꼽아버립니다. 하지만 무모는 타이잔 선생님의 펀치는 이런 게 아니라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똑바로 덤비라 타이잔이 말하자 무모니 일격으로 타이잔을 다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타이잔은 멈추지 말고 자신의 얼굴을 짓밟으라 하는데요. 이것이 너에게 가르쳐줄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며 무모니 무릎을 꿇자 타이잔은 무모를 안아버리고 배어그를 시전하는데요. 뒤지기 싫으면 빨리 일격을 날리라며 싸움에서는 언제나 베스트 컨디션일 수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무모는 뇌를 흔들어버리며 타이잔에게 일격을 날리는데요. 타이잔은 졸업을 축하한다며 한 가지 부탁을 한다 합니다. 24. 벗겨줘. 타이잔은 셔츠를 벗겨달라 하는데요. 셔츠를 올리니 타이잔의 바지에 돈뭉탱이가 들어있습니다. 타이잔은 빚이 있다며 이걸 갚아주러 가야 한다 하는데요. 자신을 그 장소로 데려다달라 말하며 무모는 이상한 걸 느꼈는지 셔츠를 끝까지 올려보기 시작합니다. 타이잔의 가슴팍에 뜯긴 듯한 큰 상처가 있으며 병원을 가자 하나 무모는 안 되는 걸 느꼈는지 타이잔을 업어 어떠한 장소로 방문합니다. 이 장소는 격투 오타쿠 도쿠가와의 집이었는데요. 늦은 밤 찾아온 타이잔을 보며 도쿠가와는 바로 의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무모니 타이잔 선생님은 유원지를 갔다 오셨다 말하자 도쿠가와의 표정이 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5. 가지마 이노마. 발작인지 타이잔은 무모에게 절대 가지 말라며 소리치는데요. 권력의 힘인지 도쿠가와가 진정하라 하자 바로 진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빌려간 돈을 갚겠다며 사타구니에서 돈을 꺼내는데요. 의사가 도착하자 타이잔은 이미 게시창이 났다며 살릴 수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도쿠가와는 상처를 보며 한 남자를 생각하는데요. 도쿠가와가 야나기 유쿠란 이름을 말하며 무모는 그 남자가 범인이냐 묻습니다. 경호원들을 다 박살내는 무모를 타이잔은 일어나 진정하라며 기절을 시켜버립니다. 밥을 잘 챙겨 먹으라는 말과 함께 기절했던 무모니 깨어나는데요. 도쿠가와는 타이잔이 이미 죽어버렸다 말하며 무모는 신세만 잊었다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26. 코즈에. 항상 타이잔과 앉아있던 벤치에 무모는 앉아있는데요. 여기에 타이잔의 아내와 딸인 코즈에가 나타납니다. 코즈에는 지병이 있었다 말하며 타이잔이 큰 수술 비용을 구하러 떠나섰다고 얘기하는데요. 집으로 상처를 입고 타이잔이 돌아왔지만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타이잔은 코즈의 얘기와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요. 많이 배웠다며 울며 떠나는 무모를 코즈에가 잡으며 오빠도 하늘나라를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모는 작별이라며 코즈에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27. 알바. 무모는 알바를 하며 계속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3년 반 동안 수련을 하며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가슴속 타이잔의 복수를 계속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야나기 유코와 유원지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하였지만 큰 성과는 얻은 게 없었는데요. 어느 날 무모는 공원에서 섀도우 복싱을 하며 훈련을 할 때 두 남자가 접근하며 무모에게 시비를 털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주변 복싱체육관 관원이었으며 무모는 간단하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만두라며 또 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남자는 복싱 세계 챔피언 하야타였습니다. 하야타는 무모에게 시급제안을하며 자신의 체육관을 도와달라 하네요. 28. 흑심. 자신은 사실 무모 너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고 하야타는 말하는데요. 게이 새끼인 줄 알았으나 너를 복싱을 하게 만들고 챔피언 벨트를 두르게 하고 싶다 말합니다. 하나야마에게 털려버린 유리 차이코프스키를 언급하며 너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하는데요. 무모는 성인은 받아들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며 헤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야마에게 털린 유리를 보며 무모는 체육관을 방문하는데요. 체육관 문 너머에는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리고 있습니다. 29. 대머리. 무모니 방문 전 하야타의 체육관에 대머리 남자가 들어왔는데요. 도장을 깨러 왔다며 문을 잠궈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은 칸노진이라며 요즘 체육관을 관두는 사람이 많지 않았냐 묻는데요. 설마 이놈 짓이냐며 관원들이 덤비나 모두 일격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야타가 등장하며 진을 밀어붙이는데요. 그리고 자신도 제대로 해보겠다며 글러브를 벗고 이번 건 아플 거라 말합니다. 하야타의 갈비에 진이 손을 대고 빼자 피부가 뜯어나가는데요. 갈비가 보이는 채로 하야타는 다시 싸우기 시작하나 진은 이번엔 갈비뼈를 손으로 뜯어버립니다. 30. 너무 아파. 도장 안에 무모니 등장하며 너무 아파 보이는 하야타의 상처를 보는데요. 타이잔 스승의 상처와 똑같은 걸 보고 무모는 어떻게 상처를 낸 거냐 묻습니다. 진은 공돌하며 대답해주자 야나기르코와 유원지에 대해 묻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은 표정이 바뀌며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요. 더 알고 싶다면 자신을 힘으로 굴복시켜보라며 둘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공방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중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진은 다음에 또 보자며 떠나가 버리고 무모는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31. 쿠니마츠. 무모니 찾아간 사람은 약을 제대로 빨고 있는 쿠니마츠였는데요. 누나를 각자 돌리는 산안을 보여주며 카노 진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진이 사용한 기술은 진공을 만드는 것이며 피부는 물론 눈까지 뽑아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왜 야나기 유코를 찾고 있냐고 묻습니다. 야나기는 자신의 왼팔을 자르고 사라졌다며 자신이 반드시 복수를 할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무모니 유원지에 대해 묻자 쿠니마츠도 표정이 싹 바뀌어버리는데요. 자신의 스승은 타이잔이라 말하며 유원지에 대해 꼭 알아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자 쿠니마츠는 야나기르코에게 쓸 기술을 시험시켜준다면 알려준다고 하네요. 32. 시험. 쿠니마츠는 무모에게 공격을 시전하는데요. 잘린 왼팔의 옷으로 편타를 시전합니다. 무모에게 물을 뿌리며 뒤에서 진공으로 등짝을 뜯어버리려 하나 옷이라 겨우 무모는 공격을 맞지 않는데요. 드디어 기술을 한번 써먹어본다며 쿠니마츠는 새로운 공격을 시도합니다.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버린 뒤 발을 배에 가져다 대는데요. 갈비살을 받아간다며 발로 진공을 잡으나 무모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쿠니마츠를 따라가 얼굴에 일격을 날립니다. 쿠니마츠에게 방금 공격은 두 번은 통하지 않는다 말하며 쿠니마츠는 이 기술은 새로 개발한 공족이라 말하는데요. 3년에 걸려 만든 기술이라며 실패하였지만 지금은 만족한다 말하고 무모에게 앉아보라 얘기합니다. 33. 어디? 유원지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쿠니마츠는 해주기 시작하는데요. 유원지는 정해진 장소가 없다며 개최 시기와 간격, 나오는 사람 모두 그때마다 달라 알 수가 없다 말합니다. 보통 8명에서 20명의 정원인 것만 알고 있다며 참가비는 한 명당 500만 엔이라고 하는데요. 한 명을 이길 때마다 상대방의 참가비를 차지할 수 있으며 유원지에는 어떠한 규칙도 없다고 합니다. 주최자는 날릉왕이라는 자이며 그 외에는 아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대신 날릉왕을 알만한 자를 알고 있다며 그 자의 이름은 쿠가 주메이라는 남자라고 합니다. 어중간한 각오로는 그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네요. 34. 현재. 쿠니마츠의 정보를 통해 무모는 현재 주메이를 찾아왔으며 무몽과 주메이는 대화를 나누는데요. 어서 유원지에 대해 알려달라 말하자 주메이는 네가 야나기 유코가 어째서 유원지에 등장할 거라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무모는 그것도 정보가 있었다 말하는데요. 쿠니마츠에게 칼을 빼돌려 도망갔던 남자가 야쿠자 조직 모임에 심부름을 갔다 야나기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모임 장소는 47층이었으나 47층 높이의 빌딩을 야나기는 기어올라왔으며 특수 유리를 공수로 뜯어버리고 야쿠자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살과 얼굴을 뜯어버리며 야나기는 500만 엔을 달라고 했다 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유원지에 놀러 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35. 리얼리. 주메이는 무몬의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유원지 시작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해주는데요. 무몬에게 진심으로 갈 생각이냐 묻자 야나기가 간다면 자신도 가야 한다고 무몬은 대답합니다. 죽을 거라는 주메이의 말에 무몬은 자신은 이미 결정했다 하자 주메이는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이 얘기는 자신도 스승에게 전해들은 것일 뿐 사실인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너가 거기서 살아남게 될지 궁금해졌다 말하며 살아남는다면 나중에 붙어보자며 소름끼치는 웃음을 보여줍니다. 36. 탄생. 과거 무술대회가 열렸지만 최강의 무술대회라 해도 참가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데요. 이자들은 무기를 사용하고 살인을 연마하는 유파로 자신들은 현 세대의 무술에 적응을 할 수 없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날릴 순 있다며 한 살인마를 잡아 이름을 떨치자 하는데요.
이 유파의 보스는 하기오 겐슌이며 살인마 치즈기리를 찾으러 나섭니다. 치즈기리를 찾은 겐슌은 써보지 못한 살인수를 치즈기리의 목을 따버리는데 사용하며 살인마를 죽이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한 남자가 보고 있으며 당신의 기술을 마음껏 사용할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정릉왕이라며 마음껏 싸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며 이 장소는 무술가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는데요. 이 장소를 유의장으로 처음에 불렸으며 시간이 지나며 생명을 걸어 돈을 벌어가는 유원지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호주의 아버지 카이잔과 카츠미의 형이 나오는 무몰의 바퀴회전 유원지 스토리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